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가래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자, 우리 땅은 뷰가 정말 좋습니다.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일 위에 다랑이에는 배추 농사를 짓고 있고, 현장에 오기 전에는 좀 염려스러웠는데 앞에 축사가 보이는데요. 소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고요. 여기가 김천 구미 KTX 역사가 있는 김천 혁신도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25분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 혁신도시까지도 25분 3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3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바로 들어가면은 오늘 매물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우리 매물로 진입을 하려면은 이쪽 도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가지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매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도로에서는 쭉 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버스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매물입니다. 우리 매물은 총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땅 바로 앞으로 7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들치 지천입니다. 거들치 지천입니다. 매물고기 많습니다. 물도 깨끗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130m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 보면은 약 51m 정도 돼 보이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여기 보면은, 우리 땅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축사가 보이잖아요? 오늘 가니까 소는 안 키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소는 못 키울 것 같아요. 민원을 자꾸 제시하면은 소는 못 키울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땅 제일 위에 땅에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이쪽 방향으로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이제 건물을 풀어서 짓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 형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을 보면은 경북 김천시 대덕면 가래리에 있는 215번지입니다. 가래리 215번지 매물로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3041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920평입니다.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다. 공장 설립도 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금폐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금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온대요. 그러면 20% 붙으면 바닥면적 나중에 184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수는 4층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4층까지 가능하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행위자 하나 볼까요? 행위자 너무나 질수면 되지 뭐. 주택, 지금 보면은, 자, 우리 땅은 이렇게 보면은 단독주택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단독주택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는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의해서 땅을 사서 뭐 니꺼 내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사무실 보충 설명은 다 했고 다시 현장을 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현장으로 가입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옛날 그 여기 초등학교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폐교가 됐습니다. 자,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갑니다. 우리 땅은 우측편에 고목나무가 한 개 있고 좌측편에 비석이 하나 서가 있습니다. 요 중간으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들어오면은 우측편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다행히 축사에 손은 안 켜고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이제 우리 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랭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다랭이는 지금 농작물이 보자, 예전에는 뭐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수확을 다 한 것 같아요. 한 다랑이, 그 다음 두 다랑이, 자, 두 다랑이째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다랑이째는 지금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튼실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가. 자, 제일 위에 다랑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노루망이 쳐져 있어서 산짐승들 진입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뷰가 정말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방해받지 않는, 난간섭받지 않는 곳에 위치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로 이루어진 땅이고요. 우리 땅 건너편에는 1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름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는 도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들치가 버글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가봤는데요. 버들치가 많습니다. 오늘 뭐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도랑이는 지금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물은 깨끗하니 산골에서 내려온 1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온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인입 가능하고요.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지금 상단에 지금 올라와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찍고 있습니다.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뷰가 좋습니다. 그래, 조용하고 완전 산골 오지입니다. 김천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제일 위에 다랑이다가 건물을 지면은 뷰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 산길을 타고 지금 도로가 개통되어 있는데요. 등산도 산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산길 도로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도 끼고 물도 끼고 뷰도 좋고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자, 계속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은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도로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 찍었습니다.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땅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계곡도 한번 가보시고 도랑도 가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부 김천시 대덕면 가래리에 있는 산골 오지 이농기촌주택부지 참합니다. 인근의 땅값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청정지역이고요. 앞에 축사는 축사지 손은 안 키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야생화
꽃을 키우고 출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